기지리르마크강 터키에서 제일 긴 강 옛 이름은 헬리스강이며 길이 1150km, 유역면적 15만 제곱킬로미터이다. 소아시아의 폰투스 산맥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크게 굽으며 바프라 부근에서 흑해로 흘러든다. 유역은 대체로 건조하나 강어귀의 삼각주에서는 밀, 잎담배가 생산되며 중류에는 댐이 건설되어 12만 8천 kW의 전기를 발전하여 앙카라로 송전하고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